결혼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딸을 시집 보낼 때마다 기둥뿌리가 흔들린다는 속담이 있죠. 완전히 옛말이 된것 같습니다. 남자의 결혼 비용이 여자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들만 가진 부모님들 큰일 나셨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장악할 수 있을까? 장악할 수 있을까? 돈 때문에 결혼을 못할까봐 걱정하는 남자의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아들이 아무래도 많이 들겠죠.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자 측에서 그걸 당연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그게 남자 측에서는 그런 게 느껴지게 되면 그 부분에 좀 트러블이 생길 것 같아요. 실제 아들을 장가 보내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은 1억 735만 원. 딸을 시집 보내는 비용은 3,540만 원으로 남자 쪽 비용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혼으로 지출한 항목 중 가장 부담스러웠던 것은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신랑 쪽에서는 신혼주택이라는 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보통 신랑 측에서 신혼집 마련에 대한 부담을 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신부 측이 가장 부담스럽게 여긴 항목은 신혼살림, 예단, 신혼주택 순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30살에서 34살에 결혼할 때 결혼 비용이 가장 많이 들었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비용도 높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